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이고요. 제 이름은 이동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영국 보머스에서 유학 중이고, 영국 온 지는 벌써 6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영국 올때 나이는 12살이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왔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말해보자면, 이제 한국은, 이제 좀 서로방을 존중하는 존중과 배려가 많고, 서로 이제 정이 많죠.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음식 문화가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매운 음식도 있고, 이제 매운 음식보다 좀덜 매운, 좀안 매운 음식도 많고, 되게 단 것도 많고, 되게 맛에 되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한국에는 이제 문화재 같은 것도 정말 개발이 잘돼 있어 갖고, 아무래도 막 경복궁이나 그런 문화재, 그런 서울시 안에 있는 문화재를 가려면 아무래도 딴 나라 문화재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볼수 있고요. 이제 한국에는 아무래도 청소년한테 좋은 거는 이제 PC방이라는 게 있죠. 이제 저희가 여가 시간대에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뭐 게임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만남의 장소가 될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겠고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축구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저희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있고요. 박지성 선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좋은 선수가 많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서울시에 살고 있고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더 말해보자면, 한국은 뭐라 그럴까? 이제 한국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쇼핑하기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동대문 가거나 명동 가거나 아니면 어디든 가도 항상 쇼핑 문화가 넘쳐나는 그런 한국일 수 같고요. 한국은 아무래도 장점이 IT 강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삼성이나 LG나 그런 유명한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IT 그쪽으로 개발이 잘 돼서 세계를 쭉쭉 벗어나는 것. 외국에서 항상 삼성이나 LG나 뭐 현대나 기아나 그런 브랜드를 볼 때마다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